반갑습니다. 뉴욕키드리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방문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난 이후에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한국 방문하실 때 한국 입국 시에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많은 내용의 이 정보를 한번 들으셔라 라고 올려드린 거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방문하실 때 참 지인들과 친구들 또 친인척들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사가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물건들이 요즘에 참 좋기 때문에 쇼핑도 많이 하시죠. 화장품, 또 밥솥, 뭐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한국 방문하신 후에 쇼핑을 하신 다음에 문득 알았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그냥 막상 소모를 하고 소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영수증도 다 버리고 오시기도 하죠. 뭐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뭐 굳이 혹은 몇 푼이나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챙기셔야 될 일입니다. 텍스 리펀이라는 제도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도 하시고 받기도 하시죠. 해외여행자분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시는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의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했으나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하지 않죠.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성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눈썹, 또 얼굴, 또 주변의 코, 뭐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돈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즉 우리나라의 텍스 리펀드는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한 외국인 등이 텍스 리펀을 가맹점에서 리펀 대상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나라를 나갈 때, 출국을 할 때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휴대에 반출을 하면서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러한 경우 물품 구입 시 지불하셨던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죠? 10%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 환급의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 체재를 6개월 이내에 한 외국인에는 그 나라에 가지고 계시는 시민권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한국 체재 3개월 이내를 하고 2년 이상 해외를 거주한 해외 영주권자도 해당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 나는 이거 뭐 미국 시민권자만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고요. 한국 체재 3개월 이내를 하고 2년 이상 해외를 거주한 해외 영주권자. 그리고 한국의 내국인 중에서 3년 이상을 해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유학생, 또 직장인들이죠. 또 파견 나가시고 계시는 분들, 취업 비자로 나가시는 분들, 주재원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쇼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을 하시면서 환급 전표를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환급 전표라는 것은 쉽게 말을 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마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마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먼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카드든 한국 카드든 해외 카드든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를 하신 후에 패스포트, 여권 그리고 받은 내가 받았었던 기존의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결제를 하셨던 카드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일단 결제를 하시고요. 그 여권과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텍스 프리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주게 돼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 영수증을 다 바리바리 모으셨습니다. 도착을 한 후에 이 반출 물건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이 물건은 따로 챙기셔서 인천공항에 가셔야 되고요. 인천공항에 가시면 텍스
텍스 리펀 받는 곳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 대상의 물품을 휴대해서 탑승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물건의 가격은 높은데 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휴대를 하시는 경우 공항이 혼잡할 것에 대비해서 출국 전에 여유 시간을 좀 가지시고 미리 좀 더 가시는 게 좋다라고 권해드립니다.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시고요. 탑승권을 발급받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물품과 관련 서류는 수화물로 붙이지 않고 일단 휴대를 해야 합니다. 출국장에 비치가 된 키오스크로부터 방문해서 처리를 하고 키오스크에 세관 검사 대상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 세관 데스크에 여권과 물품, 구입하신 물품, 미개봉 상태, 미사용한 물품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물품 판매 확인서, 영수증이죠. 제출하고 반출 확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환급 대상의 물품을 보내시는 경우,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탁 수화물로 수속을 하시는 경우, 탑승 수속 시에 항공사 직원에게 위탁 수화물 내에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물에 택을 부착해서 다시 돌려받으시고요.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출국장에 비치된 키오스크로부터 방문해서 처리를 하고 키오스크에서 세관 검사 대상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세관 데스크에 여권과 구입 물품 마찬가지로 미개봉, 미사용 물품의 한함이라는 물품 판매 확인서를 제출하고 반출 확인을 받습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은 수화물은 바로 옆에 있는 대형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투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관에 들러서 부가세 환급의 물품의 반출을 확인을 받는 경우 그냥 나오시면 될까요? 아닙니다. 영수증에 도장을 받으시게 되죠. 반출 확인이라는 도장. 이 반출 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들고 창구 이용의 부가가치에 대한 내용의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환급 장소로 가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 장소, 제가 옆에 1청사, 인천공항의 제1청사의 위치와 제2청사의 위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기기라고 그러죠.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하실 때 이용 부가세 환급 장소로 이동을 해서 자동화 기기의 여권을 인식하면 이미 승인된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지급이 됩니다. 환급액이 크거나 수령, 현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가지고 계시는 소유 카드로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의 위치도 한번 여기 보여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굳이 한 번 정도를 처음에는 안 해보셨던 거니까 해보시게 되면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거나 한국에서 구입하신 물건이 은근히 많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세금 환급 받으시면 좋죠. 물론 10%의 부가가치세의 이 한국은 이제 10%이긴 하지만 10%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 수수료가 떼고 받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금액을 쇼핑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의 10% 내에 수수료 환급을 빼고 받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1-20만원 이상을 받으신다 그러면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엔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실 때 절차나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 번거롭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 환급의 대상자 한국 체제 6개월 이내의 외국인, 한국 체제 3개월 이내하고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해외 영주권자, 한국 내국인 중에서 3년 이상 해외를 거주하시는 유학생, 직장인, 주재원, 취업비자이신 분들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요. 오늘 아신 내용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택시비 정도라도 이익이 생기시면 그거 뭐 당연히 하실 일 아니실까요? 권해드립니다. 번거로운 일 아닙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전 세계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되시는 영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많은 영상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